사는금융지주 회장 교체를 시작으로 정책금융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박근혜식 금융개혁안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의 변화의 강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는금융지주 회장이 인수위 출신의 홍기택 중앙대 교수로 교체된 것은 정책금융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예상과 달리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교수 출신을 사는의 수장으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정책금융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민영화를 포기한 사는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의 폭이 예상보다 파격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책금융 재편 논의를 시작으로 이른바 박근혜식 금융개혁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온 금융지주사 회장과 제 역할을 못하는 사외이사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재벌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대주주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지형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 민영화 방식을 6월 말까지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내에 매각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는 지주 회장이 인수위 출신의 인사로 교체되면서 다른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인사 실패로 고심하고 있는 청와대가 기관장 교체폭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교체 여부가 인사폭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